앞으로는 스스로 위로할 줄 알아야 할 게다. 그것만이 네가 살 길이니까. 온 가족이 모인 제삿날, 남들 제사라고 떡 빚을 때 혼자만 떡을 치고 있는 이 남자. 이 남자 이름은 유희봉으로 이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와 떡을 치, 아니 빚는 상대는 다름 아닌 희봉의 막내 숙모였죠. 막내 삼촌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홀몸이 된 숙모를 위로해준다는 게 그만 위로해주는 사이가 된 희봉. 그때부터 제삿날은 숙모와 떡을 빚는 날이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남들이 알면 난리가 날 일이지만 자신은 종갓집의 장손이고 문중여인의 슬픔을 감싸는 건 장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며 희봉은 당당히 떡을 빚었죠. 그런데 그때 겁대가리를 상실한 놈이로구나. 어디선가 처음 듣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사내라면 여인을 품는데 두려움이 없어야지 라며 호쾌하게 웃던 목소리는 빛을 뿜으며 휘봉을 어디론가 데려가죠. 휘봉이 눈을 뜨자 보이는 처음 보는 숲속. 그런데 그것보다 당황스러운 건 공중에 뜬 채로 말을 거는 가시였습니다. 아까 그 목소리의 정체가 바로 이 가시였죠. 자신을 희봉의 51대 조인 만옥 유율제라고 소개한 갓은 이곳이 조선이란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 대신 해줘야 할 일이 있어 이곳으로 데려온 거라며 희봉을 어디론가 데려가죠. 그렇게 도착한 한옥 저택, 만옥은 이곳이 자신의 친우의 집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보는 소녀가 희봉을 부르죠. 만옥 나으리 아니냐며 반갑게 인사하는 그녀, 자신이 덕정이라며 기억나냐고 묻는 그녀는 밥상을 차려준 뒤 급하게 자리를 떠납니다. 나리가 왔다는 소식을 마님께 전해드리겠다고요. 그런 그녀의 모습에 희봉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만옥은 그녀에게 암시를 걸어뒀다 알려줍니다. 환수를 이용해 도깨비 문양의 갓을 쓴 자를 자신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환수를 대해 설명하는 만옥, 다만 친우에게는 암시를 걸지 않았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만옥의 친우가 찾아오죠. 만옥은 그녀를 희봉이 따잇해야 할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최가 시원의 아내 곽가 도임. 그녀는 부부의 연을 맺은 첫날 밤 남편을 떠나보낸 과부로 대를 이어도 모자를 파내 끊어버려 평생 수절하기를 맹세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다만 죽은 시원의 사이는 다름 아닌 복상사. 관속 그의 얼굴은 천국을 본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으니 남편에겐 천국을 선사했지만 정작 본인은 외로움이란 지옥에 갇혀있던 것이었습니다. 희봉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그녀를 외로움이란 지옥에서 해방시켜줘야 하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녁 근처 계곡을 찾아간 희봉, 만옥에게 그녀가 오늘 밤 그곳에서 멱을 감을 거라 들은 희봉은 그녀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훔쳐볼 수야 있지만 어떻게 그녀와 따잇을 하냐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만옥은 도임에게서 피어오르는 저 엄청난 은기가 보이지 않냐고 묻습니다. 물론 휘봉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죠. 그녀가 한밤중에 계곡에 온 이유를 말이죠. 외로움과 싸우는 그녀의 모습을 본 휘봉은 곧장 그녀에게 뛰어가려 하는데 그런 휘봉을 만옥이 뜯어말립니다. 양반집 여인에게 절개란 목숨과도 같은 것, 외간사내에게 욕보였다간 자결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는 그런 그녀를 따잇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자신의 환수를 이용하는 방법을요. 10여 년을 외로움과 싸운 도임과 그런 도임을 따잇하기 위해 500년 전 조선으로 날아온 휘봉. 과연 휘봉은 그녀를 외로움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을까요? 그녀를 구해주는 휘봉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탑툰에서 직접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품의 초반부를 시식해봤으니 이제죠 문품번의 19평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한 작품 God Bless You, 이 작품 역대급 신작입니다. 먼저 작화가 미쳤어요. 작품의 초반부를 보며 느끼셨겠지만 정말 감탄만 나오는 작화입니다. 그림 작가님이 약정과 골목 이야기의 작화를 맡으셨던 교 작가님이신데 원래도 좋았지만 이번엔 정말 칼을 갈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역시 흥미로웠습니다. 조선시대 배경에 판타지 사극이란 소재도 좋았고 작품이 진행될수록 나오는 떡밥도 많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작품이에요. 무엇보다 숙모가 혹시라도 다시 나와줄지가 정말 기대되고요. 신급 작화와 신선한 스토리가 만난 역대급 신작 God Bless You. 오늘의 문슐랭 가이드 God Bless You에게 3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정말 찬양하게 만드는 작화네요. 지금까지 문슐랭 가이드의 문품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